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SM6 영상, 그러니까 제목이 1년 전으로 돌아가도 나는 다시 SM6 살까? 이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2018년 12월 28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0일 기준으로 조회수가 12만이 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댓글이 600개가 넘었습니다. 제가 올린 이 동영상 중에서 10만 조회수가 넘긴 게 이것 말고도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G70 견적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렉스턴 스포츠 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개다 댓글 수는 SM6에 비해 현저하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SM6 동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면 보통 좋아요, 싫어요 비중이 좋아요 8, 싫어요 2 정도 비율인데요. SM6는 좋아요 6, 싫어요 4 정도 되더라고요. 제 영상이 허접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SM6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강하게 느낀 것은 댓글을 보면 좋은 의견, 보통 의견 3, 부정적 의견, 강한 비판이 7 정도 나오더라고요. 댓글에서는 좋아요, 싫어요 비율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SM6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초기 모델, 그러니까 2016년식을 구입하시는 분들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요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보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댓글을 올려주시면 무조건 답글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느낀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눈길이 갔던 댓글은 중고차 딜러분이 올려주신 댓글이었습니다. 17년식부터는 토션빔 서스펜션이 개선되어서 승차감이 좋아졌다. 그러나 초기 모델인 16년식은 승차감이 너무 안 좋고, 좀 높은 방지턱을 넘으면 차가 부서질 것 같았고,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면은 너왜 운전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욕을 얻어먹었다. 그만큼 초기 모델이 불량이 많았다. 타이어, 편마모, 콘솔 박스, 잡소울 기타 등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 글에 좀 동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7년 12월에 차량을 구매했을 때 SM6가 불량이 많다고 해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친한 친구 중에 2016년식 SM6 오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정보를 취득해 보니 초기형 모델 2016년형, 그러니까 2016년 3월에 출시된 모델이죠. 은 정말 좀 문제가 좀 많은 차였습니다. 특히나 LPG 모델은 시동 꺼짐 현상으로 리콜 조치가 7,000대가 됐거든요. 그렇게 좀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2017년형, 제가 타고 있는 거, 요게 이제 2017년형인데, 2017년 3월 1일날 출시가 됐습니다. 그나마 좀 개선이 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딜러분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감이 갔습니다. 초기 모델은 정말 좀 문제가 많은 차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보들을 알고 SM6를 구매했습니다. 기본기와 전체적인 성능은 딸리지만, 2016년형 대비 2017년형은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멋진 외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고, 시내 주행을 위주로 거의 운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SM6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SM6는 두 번의 연식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2017년형, 2017년 3월 1일날 출시됐고요. 두 번째가 2019년형, 2018년 3월 1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아마도 다음은 페이스리프트겠죠? 자, 이제 주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저의 차량인 SM6의 실주행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이제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요, 기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오늘 어디를 가는데 그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제가 찍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제가 한번 그 주행 느낌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요거죠. 제가 이제 S링크, 그러니까는 8.7인치짜리 보다는 그냥 7인치짜리가 낫다. 왜냐면 8.7인치짜리는 그 조작하기가 좀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7인치짜리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동식 버튼이 있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 SM6 끌고 다니는데 그 친구가 이제 8.7인치짜리 쓰는데 좀 잔고장이 많다고 저한테 이제
절대적으로 비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7인치짜리를 썼는데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제로 단 이제 또 아틀란 네비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그 티맵하고 연동이 되는데 자꾸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6개월 만에 제가 이제 그 아틀란 네비를 이제 사제로 달았고, 그래서 이제 요거 만족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조수석에서 지금 주행 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 소리가 나오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요거는 또 정확한 주행을 위해서 이제 소리가 나니까는 예, 요거 이해해주시고, 지금 이제 제가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요. 뭐, 이 방지턱에 대해서 지금 시속한 40km까지는 저는 이 방지턱 넘어도 크게 뭐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지턱에 대해서 SM6 하도 많이 그 까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방지턱을 넘을 때 한 30에서 40km 정도에 넘었는데, 3, 40km는 무난합니다. 방지턱 넘어도. 근데 40km가 넘어가서 50km가 되면 이제 큰일 나는데, 3, 40km는 방지턱을 넘어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에리트림이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대시보드도 있고 센터페시아,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카본룩이라고 해서 진짜 카본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고, 도어트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부분 이거 인조 가죽이겠죠? 가죽으로 했고, 근데 이제 요런데 밑에는 이제 좀 플라스틱이 좀 싼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움을 연출하려 했지만 진짜 고급스럽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여튼 뭐, 장단점이 확실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제가 계속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요. 아, 오늘 금요일인데, 많은 분들이 오전부터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주행 영상을 찍는데, 약간 기분이 새롭네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많이 버벅대고 있는데, 하여튼 좀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이제, 그 대리기사님이 이제 대신 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는데, 어떻게, 뭐, SM6를 그동안 많이 운전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네네. 잠깐. SM6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다른 차량들도 많이 몰았는데, 이제 그런 다른 차종에 비해서는 네네네. 조금 하드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드, 딱딱하다, 단단하다, 좋게 말하면. 네네. 좋게 말하면 단단한 거죠. 예예. 이제 가속이 조금은 저는 저로서는 그런데 무디다고 해야 될까? 좀 가속 페달 반응성이 조금 무디다. 예예. 그런 그 정도 느낌이 듭니다. 네. 그 SM6의 외관 디자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외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디자인은 저도 마음에 듭니다. 뭔가 좀 고급스럽고 중후한 느낌의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차를 껍데기만 보고 사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거는 어떠세요? 그냥 볼 때? 요 경우도 여기 제게 에리트림이거든요. 에리트림 최상위 트림 아리트림의 그 바로 밑단계 밑에 있는 에리트림인데 시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냥 그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면 뭐 동급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면 준수하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실내 디자인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지금 이제 약간 도로가 움푹 패인 곳을 봤을 때 이게 덜컹대는 느낌이 경쟁 차종 대비 좀 심하다 이런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도 요거는 인정합니다. 편안한 승차감은 좀 떨어지죠. 지금 옆에 지금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경찰차가 출동을 했고, 좀 안전하게 잘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계속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디어 2열 시트에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죠. 2열 시트 병맛이다, 2열 시트 왜 만들었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2열 시트를 탈 일이 없어가지고 오늘 지금 처음 타보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뭐 시속 한 80km 가고 있는데 도로 사정이 약간 국도라가지고 약간 좀 그런데도 그냥 무난한데요. 예, 무난한데 확실히 이제
그 노면의 어떤 느낌은 좀 올라옵니다. 그런데 뭐 아직까지 멀미는 안 나는데, 물론 잠깐 타는 거니까 한번 좀 쭉 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대리기사님 분이 저 대신 운전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그냥 뭐 도로 상태가 좋다면 무난합니다. 지금 뭐 크게 뭐 뭐 나쁜 느낌은 없고요. 그냥 무난하게 좀 가고 있는데, 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지금 일하시고 있고, 오전이라 가지고 좀 한산하네요. 네. 네. 네, 요 국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노면의 어떤 느낌이 조금 더 옵니다. 다른 경쟁 차들에 비해서 노면에서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더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뭐 아 오바이트 할 정도다, 뭐 멀미가 난다, 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짧게 타지만 또 오래 탄다고 가정했을 때도 그렇게 뭐 승차감이 그렇게 뭐 병맛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쭉 가고 있고요. 네, 오늘 뭐 금요일 날인데 많은 분들이 좀 가볍게 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움직일 수 있죠? 네,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네, 지금 쭉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국도로 가고 있고요. 뭐, 국도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사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SM6 뭐 잠깐 운전하셨죠? 주행 질감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주행 질감 같은 경우에 이게 SM6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느낌이 있는데, 네네. 무거운 느낌 때문에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예. 주행할 때는 예, 가속에 의해서 가속력이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시트 어떠세요? 제가 이제 여기 시트 패키지라고 네네. 옵션을 추가해서 넣은 거거든요. 요 시트가 약간 요거는 칭찬들을 좀 칭찬을 받는 편인데, 요 시트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옵션을 넣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예, 예. 상당히 편합니다 이게. 아, 예. 그러시구나.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SM6를 사신다면은 시트 패키지는 꼭 넣으시라고 제가 추천을 합니다. 네. 시트 패키지는. 네. 지금 뭐 국도를 쭉 가고 있는데 뭐 제가 무뎌서 그런지 무뎌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승차감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안 좋다라고 느끼지 못하고요. 약간 노면을 좀 잘 읽어준다. 요 정도지. 이거 타고 뭐, 갈 수가 없다. 뭐 멀미가 난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예. 지금 목적지에 지금 거의 다 와 가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가 177 정도에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되는데 제가 앉기에는 편합니다. 네. 뭐, 무릎 공간도, 뭐, 충분하고, 무릎 공간도 충분하고, 그리고 이제, 머리 공간도, 제가 머리가 닿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180 미만, 네, 성인 남성이라면 충분히 뒷좌석에 앉아도, 뭐, 불편하진 않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여튼 지금 뭐, 목적지가 다 와 가고 있는데, 좀 2열 시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많이 느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아, 날씨가 오늘 좋습니다. 네. 좋고, 많은 분들이, 오늘 금요일이라서 일 끝나고, 야외에서 뭐, 재밌는 일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기사님. 전문 드라이버로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저희가 연태까지 여러 차종을 많이 운전을 해봤는데, 예, 예. 예, 그 운전을 하면서 차종마다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네네.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 예. 기본적으로 제동장치, 예.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얼마나 예. 제동력이 좋은지, 예, 예.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제동 체감, 체감 예, 그런 거 예. 구분하고, 네. 그다음에 가속력, 예. 그다음에 뭐 그 사이드 미러의 어떤 시안성, 아, 예, 예. 예. 그 시트에 앉았을 때 안락함 뭐 이 정도로 비교를 착자감 네네 네,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예 뭐 SM6를 총평을 하자면 예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네네. 무거운 느낌은 있어요 사실 무거운 느낌 예, 예. 단단한 느낌 예, 전체적으로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가 좀 예민하신 분들은 좀 예. 피로도가 좀 있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들고요 전체적으로 뭐 장거리 운행을 하신다거나 고속 주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예예. 그럴 경우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런 느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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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차량을 경험하시고 어떻게 보면 전문 드라이버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라고 뭐 꼭
레이싱에서 이제 달리시는 분들만 드라이버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도 준 드라이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준 드라이버님의 이제 의견을 들어봤고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렇게 좋게 좀 촬영해 주시고 기분 좋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준 드라이버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참 어렵게 SM6의 실주행 영상을 준 드라이버님의 도움을 받아서 찍었습니다. 네. 정말 너무나도 뜻깊고 저에게는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이제 시속 100km 미만에서 스포츠성을 느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월월 소리냐라는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제가 좀 표현을 못한 것도 있는데 제 어떤 의도는 시속 100km 미만에서 브레이크 성능하고 코너링 성능 그리고 핸들링이 경쟁 차종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00km 이상은 밟아도 되죠. 어디서 고속도로에서 직진 코스에서는 150 이상 밟아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SM6는 이런 좀 단점이 있죠. 그래서 수리비하고 부품 가격이 현대의 기아에 비해서 비싸고 직영 사업소에서 예약하면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린다. 또 단점은 단점대로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18인치 휠. 왜냐면은 19인치 휠로 가면 승차감이 안 좋아지는 거는 팩트입니다. 물론 액티브 댐핑 컨트롤 때문에 일부러 19인치 휠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게 아니라면은 일상적인 주행을 원하시면은 18인치 휠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이번 달 안에 팰리세이드의 실주행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분인데요. 제가 한 이벤트에 제가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그걸 작년까지 했는데 당첨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팰리세이드를 구매했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시승 기회를 주셨는데 뭐 하루가 아닙니다. 3, 4일을 한번 느껴보고 한번 실주행 영상을 찍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실주행 영상을 이번 달 안에 빠르면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발전하는 좀 더 진보하는 예? 진화하는 그런 차산업 버벅도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는 차량을 출고 받자마자 저에게 바로 차량을 인도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사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 차싸남이라는 제 채널에 나옵니다. 차싸남. 거기 가셔서 필요한 견적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